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에게 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에게 특별 경영 자금과 대출 자금 보증을 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영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을 못하는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등 취약 노동자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느라 일을 못하는 취약 노동자에겐 소득 손실 보상금 2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영세 사업자에겐 특별 경영 자금과 대출 자금 보증을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억울하게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방역 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취약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지원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 사업자는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특별 경영 자금을 받을 수 있고 현행 제도상 경영 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영세 사업자는 대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